가야 돼요. 그러면 김장훈 선배님으로 갈까요? 아, 김장훈. 김장훈 씨로. 어, 맞네요. 맞네요. 양파 같은 남자야. 이야. 어, 김장훈. 왜냐면 아침이어가지고. 그대를 나 화가 다 화. 김지희랑 뭐 너무 좋아요. 떠지고 있어요. 와, 저 데뷔 10년 차인데. 네네. 많이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저는 14년 차예요. 너무 창피해 오늘.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게 어, 뭐야 뭐야. 자, L. 네. 백찬현 씨의 매력. 댄스. 댄스! 기다려주세요. 기대하시고 보시면 안 돼요.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기대 빼요. 기대 빼요. 다 뺐어요. 기대 뺐어요. 음악 주세요! 완전 부담돼요. 14년 아... 만에 이렇게 부담 가진 것도 처음이네요. 군무하면 또 트윈탑이잖아요. 근데... 어우, 장난 아닌데. 각도 다 맞잖아요. 사장님 댄스죠? 그러니까. 어, 이거. 사실 그 틴탑 분들은 이 각도가 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사장님에서 살짝 인사하듯이 사장님 안 되니까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매력 발산 우리 수지와 예원. 과연 어떤 분이 매력이 있었는지 네. 뒤에서 알아주는 걸로 하죠.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선택 출발. 자, 선택하는 분은 뒤에서 예원이 격하게 안아줄 겁니다. 안아줄 수도 있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배우셔서 뒤로 갔어요. 뒤로 항상. 계속 백스텝이 돼요. 이제 수지 그분 지금 생각됐나요? 어, 네, 생각됐습니다. 매력이 뭐예요? 주름? 수지 가시죠. 수지! 그 주름을 매력으로 뽑았습니다. 주름? 어? 젊은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어, 수지 역시 박찬호! 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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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